이게 좀 불안한데 이번 판. 전멸의비수는 가져갈게요. 칼이 초반에 있으면 좋으니까. 오 좋아요. 네루비안 예언자 가져가고 소환사까지 있고 2코? 3코? 아니면 동전 요거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부탁해. 아까 그 암불만 있어도 그것도 땄는데. 반갑네 친구. 그리고 다음 턴에 4턴 되고 이거 하고 아 이거 제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. 3코에 이거 되고 오 천천히 가. 너 너무 천천히 간다. 너 빛이 그것도 있냐 혹시? 빛이 번개도 있냐? 여기서 가뚝질을 할 거거든. 뭐냐 이게 또. 아, 이거 두개 교환인데. 선택지가 정말 많아. 호랑이 나가야죠. 보여주세요. 무기는 다음에 해도 돼요. 요거도 되니까. 얘가 이걸로 투기장의 웬 어그로 비치대. 한번 가볼까? 본격 준비 완료. 조졌다. 조졌다.
하수인은 깔아야 되고 도둑질은 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할까? 세술 없으면 완전 터뜨릴 수 있는데 이거 안 터지면 할만한데? 치고 튀긴다? 아, 미친 새끼한테 두 대 맞으니까 이렇게 되네. 14줄 맞으니까 튀기는 게 있네? 와, 이거 명치네 또. 또 명치야 너. 애기가 많은 게 좋잖아, 그쵸? 과부하. 다음에 과부하. 이건 어떨까? 아, 이게 나을 것 같아. 이 바다를 만들 시간이군. 아, 이거는 그냥 차놓고 이거 때리려고 했어요. 안 잡을까? 이거 내고 해도 되니까. 일단 1, 2단으로 상황 필드는 먹었는데 명치가 그리고 얘가 이걸로 치진 못해. 치면은 10딜이야. 근데 광역이 아까 없는 게 파악이 됐죠? 계속 천토를 찾는 거 보니까 뭐지? 왜 자꾸 이걸 하는 거지? 쫙맨이 있나? 쫙맨이 있으면 이거 그냥 하고 쫙인데? 왜 이렇게 하는 거지? 얘 때문에 그런가? 이건 어떨까? 그죠? 명치 칠 게 있으면 1, 2단에 박았겠죠? 일단 이거 다 딜카드라 다 있네. 왜 욕심 부렸지? 아까 튀겼으면 됐는데. 가고 뭐해? 욕심 부리지 마. 못 잡네. 아, 과부하 덩어리 사과부하 사 네 개. 뭔가 흥미로운 게 필요해. 아, 나 이거 제압당합니다. 이제 없는데, 미래가 없는데. 없어. 안 끝났네? 왜 안 끝났지? 뭐라? 원래?
급지기? 없어 없어. 이거는 못 막아. 이거 못 막아. 도발이 나와도 이걸로 제껴지는 도발이야. 아 아니랬다. 아 감사합니다. 5천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깨마깨마님. 아 이거 아니랬네. 아까부터 계속 천터를 왜 뽑나 했더니 내 명치라도 쏠라고. 자 이거 큐 돌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 강의 만족스러우시면은 상담원 전화 왔을 때 매우 만족 눌러주세요. 빨리 그 상대는 구르단. 구르단. 네 영혼은 내 것이다. 등 뒤를 조심해.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이번 판. 12판 하면서 패진 두 번째예요. 패진. 잘 부탁해. 나쁘지 않아. 1코에 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 나쁘지 않아. 패진. 오. 이제 내가 두목이다. 아이아이. 고맙습니다. 한번 가볼까? 와 좋은 거라군요. 피바다를 다음에 오코가 나가야 돼서 때려 놓으면 얘 때릴 거고 이렇게 되긴 한데 안 때립니다. 아싸! 불타오르네. 3시 강의에 5,000명 후덜덜. 뭐야 벌써 3시야? 미쳤네. 벌써 3시네. 빨리 하고 자야겠다.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군. 아 곰달새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곰달새님 쪽발기? 아니네. 넌 욕심부리다가 치고 싶은데 이 새끼 지옥 물약 있을 것 같은데.
거리? 내가 확실히 먹었는데? 이거는 코스트상 이게 이쁘긴 한데 그 완전 미친 지옥불 나오면은 안 되니까 이걸로 갑자. 이건 한번 가볼까? 이건 되지 않습니다. 배신까지 연기하고. 명치기 한 대 쳐놓은 게 좋았죠? 빛의 부름에 아 행성이 나갈 걸. 그러게 행성이 나갈 걸. 아니죠 행성이 나갔으면 안 됐죠. 육아감이 있죠. 뭔가 흥미롭고 명치 쳐놓으면 오 요 쳐놓을까? 요거 7 배신까지 쓸 수 있게 치지 말자. 요거 영착 요거 요거까지 영착 배신 요거까지 되니까 카드 부자네? 카드 집에 가셔야겠네요. 막았! 아하 이거 이거 정도 맞겠지 뭐 이거 정도 이거 정도 교환하시겠죠. 아 폭발했어. 황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블락보우 요건 죽어도 2가 나오니까. 근데 얘는 그 지옥불에다 죽고 이건 어떨까. 블락보우가 좋아 보이는데 저는. 아니 나 못 내지 다음 턴에. 요번 턴에 내야지. 전멸을 비싸자. 한번 가볼까? 이득충. 아 이거 칼 버릴 수 없죠. 칼 버리면 안 돼. 힘을 마셔. 아 이득. 이득 이득. 그놈의 이득. 그놈의 이득 물약. 뭐 12 힐 하세요. 하시든지. 암불. 아 결국 이거 못 쓰네. 아 킬각이에요? 아 킬각이었네? 아 잠깐만 아 킬각이었네. 요거하고 요건데. 아, 아 맞네. 1,2단에게 일리가 있어도 12승 1리가 없지. 감사합니다. 아이 몰랐어요 몰랐어. 아 몰랐어. 아 진짜 몰랐어. 몰랐어. 뭐요? 잘 부탁해. 뭐요 리노? 리노레드는 저 터져야 되나? 이번뿐이다. 아 이렇게 또 12승 했습니다. 또 밥 먹듯이 했는데 예, 강의 굉장히 그 도움이 됐다면 무료 투기장 그 재테크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매우 만족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. 다 같이 외쳐볼까요? 히트다 히트!
아 좋아 좋아 이득 봤죠? 아 또 황금 멀록을 또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창렬이에요. 카드 황금 카드 갈면 또 돈인데 그게 금 그 금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골드바 사는 거랑 골드바 저거는 실질적으로 돈이에요. 황금 카드는 아시겠죠? 골드바 딱 쟁여놓고 딱 위기 딱 올 때 골드바에게 좀 파는 거지. 돈으로 보셔야 돼요. 황금 카드는 아셨죠? 오늘 제 강의는 끝났고요.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